제370제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관광위원회 소속 고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동혁 의원입니다. 지연의 이유로 주장하는 한류천 수질 개선 사업의 정확 2021년 9월까지 한류천 수질 개선 TF 당금 총 125억 원을 고양시에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법 변경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고양시에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사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경기 북부 대개발이 K컬처 밸리에서 본회의가 모두 마치면 서둘러 현장을 찾아 고양시로 달려 무너진 신뢰를 다시 구축할 때입니다. 지사님께서 아무리 머리를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경기 남부 본회의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와 작은 투자 비용으로 많은 도민에게 의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 최근 타 광역단체 울산광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재부 예타 통과 여부인 아마도 공공의료 최초로 흑자 경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영기 씨는 경북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경기도는 예산을 투입해 건립할 공공의료원이 백봉지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하여야 할 부지 가격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의원입니다. 도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는 우리는 도민의 미래 행복과 삶을 책임지고 인간을 위한 실제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줄어드는 데 비해 동네 식빵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서점 대비 동네 적서점 활성화 연구회의에서 주최한 경기도 동네 식빵 활성화 연구 방안에 따르면 공간이자 마을 문화 소통과 교류의 복합 공간으로 대적으로 증가 추세이지만은 대형 서점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동네 식빵을 주류화하여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 워케이션이 새로운 근로 문화로 구상하면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대근에는 인구소멸 해소 방안의 하나로 구상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지자체의 이해가 맞물린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고자